용자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쾌창해졌는데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산으로, 틀로, 바다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캠핑들을 즐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굉장히 많은 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카라반 구입을 하게 되면서 장기 여행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카라반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만한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제품이 구매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구매한 제품은 몰테이를 통해서 제품 구매를 하였고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히치 바스켓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 바로 히치 바스켓 하단에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썸네일로 보셨겠지만 이 제품 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사면 안 되는지도 차후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견인고리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에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에요. 일반적으로 카라반이라든지 트레일러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한번 이 제품을 결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장치를 하나 빼주시게 되면 이렇게 또 접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체에 부착했을 때 차체면에 이렇게 붙어서 꺾일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만 일단 한번 결속을 한 다음에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와, 굉장히 무겁습니다. 견인고리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견인고리를 덮개를 빼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드림ENG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덮개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히치 부분에다가 껴주신 다음에요, 이 고정 나사들을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 부분하고 측면 부분에 고정 장치가 있는데 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바스켓 형태로 짐을 실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는 견인 장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져요.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무게가 한 대략 한 200kg 정도까지 허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긴 좀 무섭고 웅녀가 한번 올라가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가운데 한번 올라가 봐. 가운데? 여기? 자, 이렇게 웅녀가 올라가도 든든하게 버텨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튼튼한 바스켓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히치 바스켓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이 제품 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지 지금 그걸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히치 바스켓 가격은요, 대략 한 15만원 정도에 구매가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현재 몰테이를 통해서 제품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생산보다는 해외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해요.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고 서양권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오프로드 감성의 제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번호판을 뒷부분을 가리면 안 된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차량에 따라서 번호판 위에 있는 경우라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저희 차량 같이 이제 하단 부분에 번호판이 있는 경우에는 이 히치 바스켓을 통해서 현재는 번호판이 보이지만 짐을 넣게 되면은 번호판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보조 번호판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웅녀와 함께 번호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등록소를 방문을 드렸는데요. 가보니 이 자전거 캐리어만이 보조 등록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이렇게 우리나라 법규상으로는 이렇게 바스켓 형태를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번호판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바스켓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 제품을 장착을 하고 다닌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번호판을 가리는 부분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번호판이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경우 혹은 지역마다 조금씩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범위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스켓 장착을 했는데 번호판을 장착을 할 수 있게끔 해줬다 하시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제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번호판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은 적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제품은 제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 제품 또한 이 오프로드라든지 오버랜딩이라든지 이 캠핑을 다니시는 이용자분들이 이용하시기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만 실제 사용은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스틸의 재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요. 양쪽에서 사람이 올라서도 될 정도로 상당히 튼튼한 강성을 갖고 있고요. 아까 제가 웅녀가 올라가서 실제로 시연을 해봤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견인고리 장치의 축이 어느 정도 강하냐, 힘이 어느 정도 세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 직각으로서의 그 하중이 대략 한 200kg 정도의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200kg까지는 하중이 가능하지만 타사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혹시라도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품 해외 직구 몰테이를 통해서 구매한 히치 바스켓에서 좀 알아봤는데요. 히치 바스켓 정말 외국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방면에 쓸 수 있는 제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쓰기에는 아직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심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제품들과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사. TV